안녕하세요 여러분, 사이오닉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이렇게 멋진 커스텀 순행 PC 한 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고객님께서는 유튜브를 통해 저희 커스텀 순행 PC를 보시고 연락을 주셨고요. 상담을 통해서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케이스에 원하시는 외관으로 커스텀 순행 빌드를 요청하셨습니다. 이렇게 동일한 사양으로 전체적인 시스템 색상만 다르게 출고된 이력이 있었는데요. 그 시스템이 궁금하시다면 이 우측 상단의 버튼을 누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 멋지게 꾸며진 화이트 감성의 커스텀 스냉 PC는 어떤 하드웨어들로 구성되었는지 하드웨어 구성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CPU는 인텔 코어 i7 13700KF입니다. 고객님께서는 원래 13900K까지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안정적인 냉각 성능을 위해서는 지금 사용하시는 이 케이스보다는 라디에이터가 더 많이 장착되는 큰 케이스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기 때문에 제가 다른 케이스를 추천드렸는데요. 고객님께서는 이 케이스를 포기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3700KF로 사양을 좀 낮췄어요. 그래도 대부분의 게임들은 전혀 문제없이 구동하실 수 있는 CPU입니다. 그리고 마더보드는 역시 화이트 감성을 위해서 ASUS의 프라임 Z790A 와이파이 모델로 구성되었습니다. 메모리는 G-Skill Trident Z5 RGB J패키지 실버 모델이고요. 32기가 2개, 총 64기가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래픽카드는 조텍 게이밍의 GeForce RTX 4090 AMP Extreme 에어로 화이트 모델로 구성되었고요. 워터블럭을 장착해서 커스텀 순행을 함께 꾸며드렸습니다. 그리고 저장장치는 삼성전자의 990 프로 2TB NVMe M.2 SSD 하나가 장착되었습니다. 케이스 후면에 장착된 파워 서플라이는 시소닉의 버텍스 GX1000 풀 모듈러 제품으로 장착되었고요. 이번 시스템이 꾸며진 케이스는 하이트의 Y60 화이트 모델입니다. 이 케이스가 마치 어항과 같은 독특한 디자인 때문에 저희 사이오닉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 케이스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튜닝 포인트를 위한 슬리빙 케이블은 리안리의 스트리머 플러스 V2 모델을 이용해서 마더보드 24핀 케이블을 깔끔하게 정리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커스텀 순행 구성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고성능의 하드웨어로 구성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케이스 상단에는 360mm, 그리고 측면에는 280mm 라디에이터가 각각 장착되었습니다. 이 라디에이터 냉각을 위한 냉각팬은 케이스 상단과 후면 배기팬은 리안리의 SL120 V2 화이트 제품으로, 그리고 케이스 측면에는 역시 리안리의 SL140 V2 화이트 제품으로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커스텀 순행의 구성은 펌프에서 나온 냉각수가 그래픽 카드, 상단 360mm 라디에이터, CPU, 그리고 측면 280mm 라디에이터까지 통과 후 다시 펌프로 돌아오는 순환 구조로 구성되었고요. 냉각수의 수온과 유량, 유속 확인이 가능한 수온계와 냉각수의 흐름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는 인디케이터도 빠짐없이 장착을 해드렸습니다. 구성된 모든 배관은 3차원 동감 밴딩 후에 크롬 도금까지 완벽하게 마무리해드렸고요. 배관 색상에 맞춰서 실버 피팅이 적용되었고요. 컬러리스 냉각수가 주입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스템 내부의 모든 LED 색상은 지금 화이트로 설정이 되어 있지만 ASUS의 아우라 싱크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원하시는 LED 색상 제어를 손쉽게 하실 수 있도록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고사양 그리고 화이트 감성의 커스텀 순행 PC를 소개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멋진 나만의 커스텀 순행 PC 구매를 원하시거나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이 아래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이 위에 카카오톡 1:1 상담 언제든지 가능하니까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사이오닉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저는 또 다른 멋진 시스템과 함께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